인기 절정 최고의 드라마죠. 이제까지 보아온 사극과는 차원이 다르다. 바로 쾌도 홍길동입니다. 드라마 제작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섰는데요. 지금 이동 중인데요. 다들 너무 피곤하신지 고라 떨어지셨어요. 예, 궁금한 건 정말 많았는데요. 모두 깊은 잠에 빠져서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밤을 새죠. 편견은 없지만 저희 이동 중에 좀 자고요. 전국 각지 세트장을 돌아다니며 찍느라 루트가 된 제작진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탁탁 촬영 중에 들어가는데요. 진짜 불안해요. 네. 쾌동기 동전이 나도 어때요? 우와. 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딱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빨리 열어, 빨리. 너 열어. 저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돼요? 저 꿈이 연기자인데. 한 번만 봐주시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 현장을 샅샅이 살펴볼까요? 제작진들은 촬영 중에 다들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 궁금하시죠? 됐어요. 다 됐어요. 근데 여기 무전기 들고 있는 분,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전에 미리 다음 씬 들어갈 거를 준비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감독님 대행이라고 하시죠. 오늘 준비하는 게 어떤 시리즈 설명해주세요. 아, 지금 오셨습니다. 아, 왜 그러시나 했더니요. 아, 감독님이 등장하셔서 그러셨구나. 감독님의 등장으로 드디어 드라마 촬영 준비 완료. 자, 모니터를 부러져라 바라보는 저 매서운 느낌 보이십니까? 감옥이었는데요. 프레임이, 주머니 프레임이 그리고 천둥이 울리는 듯한 이 소리에 비로소 촬영이 시작되죠. 이런 감독님에게도 그런 데 무서운 게 있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서요. 손에서 피가 나가지고. 예. 이렇게 추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제작진들.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장면들도 사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총 일곱 번이나 같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순간일 수 있지만요. 그 안에 이런 제작진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거죠. 커트.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인물이 3명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3명이 서로 간에 쳐다보는 시선을 계산하고 이제 풀샷, 뭐 웨스트, 바스트, 타이트 바스트 뭐 이렇게 여러 커트 나누다 보면 한 20에서 30커트 정도. 야,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건 바로 이 액션 씬인데요. 매 회마다 통쾌한 액션 장면이 빠지지 않는 쾌도 홍길동도 어떻게 이런 멋진 장면들이 가능이나 싶었는데 드라마 촬영 들어가기 몇 달 전부터 보여서 무술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정말 인터뷰 해보니까요. 두세 달 전부터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와이어 액션이 굉장히 힘들대요. 네, 굉장히 힘들죠. 저기 연습 없이는 쉽게 될 수 없는 거라고 하죠. 뭐랄까요? 네, 그만큼 준비를 철저해야 촬영 중 생기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독 와이어 액션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힘내진 않으세요? 배우들이 드라마 촬영 들어가기 전에 두 달 전부터 액션 스쿨을 꾸준히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와이어 액션을 많이 배웠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CF를 통해서 매번 와이어 액션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뭐 두렵거나 무서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물론 이런 명 장면이요. 한 번에 탄생하지는 않겠죠? 몇 번은 대풀에서 찍는 것이 기본인데요. 와. 네, 제작진이 찾아간 그날에도요, 한적한 곳에서 무술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연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태권도. 이민아 씨 잘할 것 같아요. 아유, 당연하죠. 이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바로 이분이 성유리 씨 할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분인데요. 맞아요. 네. 직접 하시나 봐요. 예, 해야죠. 우리 홍길동은 대역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 거의 다 대부분 직접 예, 본인이. 예. 아, 근데 보니까 뭐 때리는 것만 연습을 하는데 맞는 것까지는. 원래 맞는 걸 맞는 걸 제일 열심히 잘 맞아요. 원래 리액션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안 다치려면요. 제가 맷집은 좋은데. 그렇다면 드라마 한 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네, 이런 드라마 한 편이 나오려면요.
보통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기본적으로 4일에서 5일은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제작진들도 보시죠? 세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제작진들도 총 50명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요, 촬영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준비되는 의상 가짓수도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이게 전부 몇 벌일까요? 300? 다 굉장히 많죠. 네, 또 사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다양한 소품들이죠. 특히 극 중에서 인호기가 피리만 풀면 나오던 거 보고 있잖아요. 왜 드라마 보니까 코브라가 나오던데 진짜 코브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저분한테. 저분한테? 진짜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 그렇군요. 아니, 네. 아니 드라마에 나오는 코브라 진짜인데? 이거 가짜잖아요. CG 처리한 거예요. 다. 여러분들 깜빡 썩으셨죠? CG 컴퓨터 그래픽이죠. 아 근데 이게 진짜 누가 가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게요. 저 정말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또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하면 또 보조 출연자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300명. 드라마 한 편 안에서도 여러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요. 일이 고되고 힘들어도 연기에 대한 열정만은 어느 연기자 못지 않죠. 보조 출연자가 있어야 이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저는 항상 뭐 남들 엑스트라라 뭐 직업이 뭐 직업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기다리고 하는 건 뭐 어차피 일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거 상관없는데 저는 이 직업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정환이랑 한일이요. 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용기를 좀 얻어서 나서봤습니다. 장관 시켜 주실까요? 다들 꺼리시더라고요. 어디 안 될까요? 저 엑스트라로 오늘 저도 힘들었습니다. 오케이. 예. 오, 진짜요? 예, 저. 출연 감사합니다. 가분의 영광. 자, 그러면 제가 출연을 허락받았으니까 옷을 갈아입으러 출동하겠습니다. 어떤 역이죠? 출발! 기대해 주세요. 자, 제가 옷을 드디어 받았는데요. 제가 변신을 하고 어떤 역일 것 같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글쎄요. 보니까 좀 화려하긴 한데요. 네, 화려하죠. 화장부터 꼼꼼하게 하고 기생? 머리 탄장까지. 맞습니다. 짠! 저 어때요? 정말 조선시대 기생 같지 않나요? 설마 대사는 없겠다. 자, 촬영이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제가 어디나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순식간이라 아셨지만 저 칭찬 좀 받았습니다. 약간 긴장한 표정. 표정이 굳었어. 아우, 너무 멋있어요. 연기하세요. 예술이에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인데 어디 저 안 불러주시나요? 기다리겠습니다.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연기자들은 촬영 현장에서 어떤 모습일까? 네, 촬영을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요.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장난도 치고 얘기도 하지만요. 저런 시간도 또 촬영을 위해서 굉장히 또 필요하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진지하게 연기에 임하는 모습. 역시 프로는 다르죠? 연기자들이 꼽는 드라마 인기 비결이 또 궁금해졌는데요. 네, 현 사회에 대한 풍자라든지 또 그것을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 코믹으로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쾌하고 때로는 가벼워 보이기도 하지만 가벼움 속에 또 진정성도 담겨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좀 TV 앞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그런 점들이 아닐까. 지난 5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야, 저는 뭐 드라마 촬영장 몇